뉴스와이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부 후원금 강요 등의 논란을 빚은 청주 A복지재단 산하노인요양원에서 아픈 노인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은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호소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설은 병원은커녕 무좀약을 바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가영 기자입니다. 청주 A복지재단 산하 요양원에서 보호 중인 70대 A씨의 피부 사진입니다. 붉은 반점이 등과 배 전체를 뒤덮었고 다리와 팔까지도 번진 상태입니다. 울긋불긋한 상처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8일 A씨의 피부 상태를 이 시설 간호조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A씨를 병원으로 보내기는커녕 연고 두 개만을 건넸다는 게 요양보호사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환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누가 아프다래도 어르신 피부가 이런 상태도 안 모시고 갔잖아요. 정확한 피부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건넨 연고는 무좀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한 요양보호사는 약사 신분으로 공익 근무 중이던 B씨에게 문제가 없는지 상담했고 이에 약사 B씨는 간호조무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증세가 악화된 약화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외용제를 한 2주 정도 투약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근데 점점 악화되셨고 그리고 악화되신 다음에는 본인이 소분하신 그것도 언제 받는지 모르는 그 진균제를 바르라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까지는 들었고. 사실이라면 명백한 노인복지법 위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9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를 방치하다 결국 입소 노인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따르면 70대 할머니가 지난해 3월 감기에 걸렸지만 시설 측이 수개월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그 뒤 10월에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것. 결국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했다 퇴원했지만 대상포진이 번지며 숨졌다는 것입니다. 5-6개월을 뭐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노인네가 감기로 한두 달만 가도 그게 폐렴으로 증상이 발전을 하는데 5-6개월을 방치해놨는데 그게 폐렴이 안 걸린다고 했어요. 후원금 강요와 부적절한 시설 운영 등으로 지자체 감사 결과 잇단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노인 학대 정황까지 제기되자 청주시 의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픈 노인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것은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조사 요구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정확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노인학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그러한 시설장을 교체하든지 시설을 폐쇄하든지 이러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요양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A씨의 경우 지난달 24일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함께 가지 않고 대리 처방을 통해 무점약을 받았고 16일에는 A씨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왔다는 주장입니다. 피부에 등허리에 온몸에 뭐가 나서 그게 곰팡이 기운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무점약을 받은 거예요. 워낙 약을 먹던 분이잖아요.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약을 주시더라고요. 폐렴에 대상포진으로 사망한 노인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제때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수개월 뒤에 다른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 종사자 상당수는 지난달 A씨가 병원에 간 것을 본 적이 없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 부랴부랴 병원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주 A복지재단.
방임 등 입소 노인 학대 정황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